네, 곡물 라떼요. 아 맞아요, 잘 봤습니다. 선방했던데요. 마치 저처럼. 재미는 모르겠는데. 시영이 지분이 80%. 안. 전 아 시영이 지분 79%. 저 21%. 아니지. 잘 지내봅시다. 오늘 머리 까마가지고 선생님 안 발랐습니다. 가을려다 귀찮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.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뭘 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세요? 뭐 구단이랑 상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너무 잘 먹겠습니다. 맨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경기장 와가지고 유니폼이랑 맨날 걸어두셔서 응원해주시는 저녁 선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베스트 최고입니다. 커피 마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받았어요. 교육받았어요. 교육. 저희 커피 방송에 들렸는데요. 석판이요? 커피요? 3시 이후부터 안 마신다고. 그 전에 마시고. 하나? 바닐라 라떼. 바닐라 라떼 좋아하세요? 네, 맨날 바닐라 라떼. 저 바닐라 라떼. 행복이요? 저 영상 보니까 저한테는 막 엄청 까불고 가오자고 그랬는데 한없이 애기는 행복이 저녁 축구하고 이제 축구하면서 둘 다 부상 없이 재밌게 축구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팬들한테 보답드려야죠. 한국이 저녁 축하해. 바닐라. 바닐라? 바닐라 대단하다. 스타벅스 아이 루피 루피. 원피스 루피. 조금 봤었어 어렸을 때. 베이스 중급 우산가요? 짤밖에 안 봐가지고 챙겨보지 마. 처음에 지을 때 생각나는 그거 먹었어. 한창 그거를 보고 있을 때.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? 좀 오늘만 먹고요. 가봐도 돼요? 아니야. 바로 해드릴게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그린티 라떼. 민쌤은 연유 라떼. 민쌤 드시지 말라 했는데 드신다. 그러면 민쌤 오시면은 민쌤은 따로 돈 내시고 드시라고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. 민쌤이요? 제가 좋아합니다. 민쌤. 푸근한 쌤이시죠. 푸 닮았어요. 방금 대원이 형이랑 영상 통화하고 왔는데 밥 맛있었냐고 물어보고 한숨 쉬던데.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힘들 텐데. 아, 현목이 되게 에너지 좋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고 그래도 운동장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돼요.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빨리 보고 싶어요. 그냥 방송 형 수박 다시게 텃밭 콘텐츠 한번 해주세요. 기사 형님이 텃밭 하시거든요. 수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맛있어요. 콘텐츠 한번 해주세요. 가면 근데 같이 따야 돼. 저는 아직 못 들어가요. 아직. 아 입장도 같이 할 있는데. 이게 얀대가지고. 추천해드립니다. 국물 라떼. 야 왜 오셨어요? 잠깐만요. 어디 가시? 일단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아이고요. 김태 아이. I, S, T, J, ISTJ. 형 ISTJ 맞죠? 어. 오늘 다 하루 전이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샀어. 네. 여기 좀 봐요. 내일 방학이야? 이제 학교 안 가는데. 우와. 뭐, 아, 먹어? 아이스티. 아이스티.
시작할 때는 느껴야죠. 오케이 얘들아 쉬어.
야, 그만해, 그만! 병 들어가! 오늘 수학이 없죠? 나밖에 없지. 와, 다 도망가가지고. 경기 계속 뛰시는 거 아닌데요? 저요? 좋은데. 왜 힘들어? 저요? 네. 어, 진짜로. 솔직하게. 솔직하게 안 가. 아니, 젊잖아요. 그만 써야죠. 민수야. 누가 쏘시는 건가요? 정유찬. 유찬이가 노력 결과가. 예. 아. 시작. 어, 한 세 개 있어요. 어, 세 개 있는 게 제일 많이 익숙한 건 나의 자랑, 나의 수원. 그건 저희 가족들도 계속 집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흥얼흥얼 그리면서 계속 부르게 되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, 그 다음에 알레알레 수원하게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가사는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했지만 그 Against the TV Football인가? 어, 그 예, 되게 그 세 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목을 딱 아시는 거예요? 그 Against the TV Football? 그 제목은 좀 찾아봤어요. 이게 제목이 뭔가 해서 좀 찾아봤어요. 근데 그 응원가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. 혹시 뭐 살짝 표정이... 그 응원 문구도 저희와 같은 걸 좀 사용하시려고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 부분이.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. 그래서 되게 좀 흐뭇했어요. 네, 되게 좋았어요. 저희 구단 식단은 정말 너무 좋아요. 제가 대표팀에서 파주 음식도 많이 먹어봤지만 거기에 전혀 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고, 또 하루 훈련이 끝났을 때 그냥 맛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저희 코칭 스텝은 또 사우나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하루의 피로는 사우나에 가서 다 풀고, 또 그 사우나 안에서 미팅도 많이 진행을 해요. 워낙 저희들은 사이가 너무 좋고, 예, 제가 없을 때도 제 방에 항상 코치들이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있고, 어, 그만큼 이제 감독과 코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저희들은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, 팀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예,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됐고, 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알게 됐고, 이제 강현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제대하고 저희 팀으로 복귀를 해서 어, 현무기한테 좀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예, 가지고 있는 재능도 좋은 것 같고,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. 또 그리고 뭐 최근에 어, 우리 팀의 최전방 공격수인 이 뮬리치 선수가 최근에 좀 득점 찬스에서 득점으로 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어, 좀 밀치 선수 개인적으로 조금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사실 또 어제 밀리치를 좀 불러서 어, 개인적으로 좀 영상 미팅을 좀 진행을 했어요. K리그에 와서 본인이 득점한 장면들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30골 정도를 본인이 득점한 장면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너의 모습이다. 폼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본인이 득점한 장면은 본인이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다. 그래서 그 좋은 영상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, 좀 기분 전환하라고 동기부여를 좀 줬습니다. 밀리치 선수가 어, 득점을 좀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반대로 또 비난까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팀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선수이고, 또 어,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밀리치 선수한테 많은 응원과 격려 조금 더 지지를 해주시면 우리 밀리치 선수가 좀 더 편하게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곧
득점으로 보답을 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운동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. 운동장에서 하루하루 너무나 진실되게 땀을 흘리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곧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면 득점하는 데는 전 문제가 없고 곧 좋은 소식으로 보답을 할 거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매번 저희 코칭 스태프와 저희 선수단한테 특별한 감정을 주고 계시고 이러한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지를 해 주신다면 감독으로서 저희 팀이 또 우리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이 원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제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바라보고 가치 있게 절실하게 준비해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